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재인입니다. 자, 5월 3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인 360 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쪽은 좀 초록불을 켜고 있고 아래쪽은 붉은기가 가득한 혼조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다양한 가운데 그래도 시장 가치가 상위에 놓여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 1780억 달러 넘어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4.7%네요. 비트코인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차트 7거래일 동안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박스권에서 거래 흐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견조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가치 2위의 이더리움도 7거래일 차트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며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부침은 좀 있었네요. 하지만 주 중반까지 좀 내림세 보이다가 현재는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중에서 바이낸스 코인 상승률이 가장 돋보이네요. 내리는 종목 리플, 테더, 스텔라 정도고요. 1% 미만의 양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 관련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코인 마켓캡이 보다 투명한 가격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요 거래소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책임 및 투명성 동맹이라는 이름의 연합체를 결성을 해서 그동안 암호화폐 데이터가 다 가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 거래량도 좀 투명하게 하고 하는 등 시장의 투명한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45일 이내에 코인마켓캡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거래소들의 실시간 트레이딩 데이터, 주문 대장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했다라고 보도가 됐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코인마켓캡 플랫폼의 조정 거래량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늘 조정된 거래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견조한 상승 거래량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업비트 거래량은 최근 좀 밑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업비트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39위에서 거래량은 7거래일 동안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빗썸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코인들 상승세 속에 거래가 됩니다. 거래량 제일 많은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도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633만원 선에 가격 형성되어 있고 TTC 프로토콜 16% 급등 중이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도 짚어봐야겠죠? 일단 기사 제목부터 확인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바닥이 정말 왔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델파이 디지털이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바닥이다라는 의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2019년 1분기 자 바닥을 형성하고 비트코인 전망이 앞으로는 좀 좋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델파이만이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다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텐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정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봄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리듬 트레이더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는 확실하고 반감기도 확실하다. 2015년에 반감기 18개월 전에 바닥이 왔었고 2018년에 바닥도 아마도 다음 반감기 18개월 전에 이미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 오버로드는 비트코인 약세장 뒤에는 늘 축적 과정, 매집 과정이 있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이 시점의 바닥은 4,000달러인데 가능할 것 같진 않다. 이미 바닥이 지났기 때문이겠죠.
타일러 덩크스는 그러나 4,000선에서 4,200선의 저항선을 깨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1,000달러의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동시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예측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000달러를 향해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주요 가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보도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5,414달러에 자리 잡은 50주 이동평균 선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 6월의 저점이 5,780달러입니다. 자,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뀐 상태고요. 세 번째 가격 장애물로 지목된 것은 5,880달러인데요. 자, 롱테일 차트의 저점에 있고 지난 7월 고점으로부터 매도 흐름을 중단시킨 지점이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좀 늘 보수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비트스탬프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새로운 상승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5,000달러가 비트코인의 새 가격 지지선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비트코이니스트인데요. 플립플립은 2017년 2만 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 보여주던 가격 패턴과 지금 비슷한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5,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0달러로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걸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2013년 수준인 1,3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요. 자, 테더 이슈, 즉 법적 이슈를 앞에 두고도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주는데 만일 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올해 12월이면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러니까 테더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2020년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 있는데 역시 반감기가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요. 올해 6월쯤이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로 비트코이니스트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긍정적인 전망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인터컨티넨털 거래소가 암호화폐 겨울을 틈타서 암호화폐를 할인 구매하고 있다. 뭐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로이터를 통해 보도됐다고 해요.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IC를 맡고 있는 인터컨티넨털 거래소를 맡고 있는 제프리 스프레처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은 디지털 통화의 약세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5,6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을 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바닥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배트 지금 진행 상황 보시면 원래는 1월에 출시가 됐어야 됐는데 CFTC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지금 출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스프레처 CEO는 배트가 그래도 2019년에는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다른 회사들을 지금 이 시점을 살펴보고 있고 이번 주 초에는 시장이 정말 화랑이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자, 천지씨가 월요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백트가 커스터디 서비스 회사인 디지털레스 커스터디 컴퍼니를 인수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고요. 지금 뉴욕 금융당국의 신탁회사 운영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적격 커스터디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 페이팔, 구글, IBM, 시스코 등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주요 굴지 기업들에서 온 주요 인사들 전진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트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현재 시간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의 22%가 이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서 이 회사가 411명의 미국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40%가 향후 5년 내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향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어떤 장소, 그러니까 룸, 여지를 본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57% 정도는 암호화폐를 직접 구입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또 다른 57%는요. 그 디지털 에셋 회사,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뭐 주식 같은 것을 보유하는 투자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의 톰 제섭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자, 암호화폐 헤지펀드 같은 얼리 어댑터로부터 자, 지금 대학 기부금 같은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성숙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쉽고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JP모건의 JPM 분야를 맡고 있는 사람 우마르크 파르쿠는 쿼럼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에 동력을 공급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몇 주 안에 새로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이 쿼럼을 사용할 때 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해요. 더 많은 조직들이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표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인데 결국 JP모건이 하나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엿보게 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리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다시 또 한번 리플넷에 조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아 머니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넷 월드와이드의 자회사인데요. 155개 국가의 고객이 있고요. 37만 7천 곳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요. 약 400억 달러가 오가는 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리플넷에 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5월 선물이죠. 0.05% 상승하면서 5,392선의 가격 형성합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가격 움직임 없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시장 혼조세 속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견조하게 상승을 이어가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서 초록불 켜고 있다는 많은 코인들이 초록불 켜고 있다는 것 눈여겨보시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늘 컨텐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요. 제가 작년 여름 정도부터인가요? 굿모닝 비트코인을 진행을 하게 됐고 자, 거의 어느덧 1년이 돼가네요. 자,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어제 제가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분을 잠깐 만났는데 늘 목소리로만 저를 만났다면서 언제시냐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4일부터 일주일간은 저희 김서영 양이 저 대신 진행을 해줄 텐데요. 자, 지난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휴가 잘 다녀와서 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